아, 뭐하는 동안, 뭐하는 반면에, 뭐하는 동안에, 과학자들이 시도하는데 뭐하려고 시도해? 리스토어. 회복하다 하죠? 회복하려고 시도해, 물을. 감소하고 있는, 감소하는 허니비. 그러니까 꿀벌이지, 꿀벌의 population. 인기 있는? 인구. 인구인데, 인구인데, 벌이니까 인자 쓸, 사람 인자 쓸 수는 없잖아. 개체 수를 얘기하는 거지. 이제 다시, 뭐 하는 동안에 과학자들이 시도하는데, 감소하고 있는 꿀벌의 개체 수를 회복하려고 시도하는 동안에, 반면에, 그런 동안에 커뮤니티 그룹이 그들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 동안에. 이제 커뮤니티가 나서 하나 봐. 그들이 시작했는데 뭘 시작했어? 네. National Holy Honey Bee Day를 시작한 거죠.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뭐하기 위해? 올리기 위해, 뭘 올리기 위해?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죠. 근데 뭐에 대한 인식? 벌들을? 벌들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죠. 근데 뭐 때문에? 이 곤충들이 Be Responsible for 몸의 책임지다. 몸을 책임지다죠. 뭘 책임져? Maintaining. 유지하는 걸 책임지는 거죠. 근데 뭘 유지해? 건강한 식물의 개체수를 유지하는 걸 책임지는 거죠. 벌들이 꽃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꽃가루 날려줘야지 되는 거잖아.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런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새로 뉴스, 어떤 뉴스, 그들의 줄어든 수의 뉴스가 뭐였냐면, 프롬프트. 자극했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자극했어? 행동하도록 자극한 거죠. 어, 큰일 났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가장 최신의 반응은 의도된 거야. 뭐하도록 의도된 거야. 도입으로 의도된 거야. 사람들이 뭐하는 걸 시작하도록. 그들 자신의, 네, 벌집을 시작하도록, 네, 만든 거죠. 그 집집마다 벌집 따랐나 봐. 아세요? 그리고 그것을 또 제공하는 게 뭐예요? 교육을 제공하는 거죠. 근데 뭐에 대한 교육? 해로운 페스티사이드인데요. 페스티가 해충이고요. 사이드가 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살충제 얘기하는 거죠. 살충제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살지? 조화롭게 살지를 교육한 거죠. 날아가고 있는 워커들, 이때 날아가고 있는 워커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실업자들? 잘 저기 그걸 읽을 때 딴 나라에 가 있으면 안 돼요. 갑자기 실업자들이 왜 나와? 꿀벌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날아가는 워커들이 왜 실업자들이야?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우리의 꽃을 어떻게 유지하는? 블루밍, 꽃 피우기 유지하는 그런 얘기죠. 그치?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잡는 게 공부야. 다음 중 나온 것 중에서 네, 맞는 게 뭐죠? 답은? 10번. 10번 보자. 새로운 그룹이 노력하고 있다 도우려고 벌이 회복하는 걸. 어, 됐죠. 다음 10번.